30번 JPG 파일을 열고 마술봉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올가미 툴 바로 아래쪽에 마술봉틀이 있는데요. 꾹 눌러보면 이거 이외에 이후에 배우게 될퀵 셀렉션 툴도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술봉툴인 매직 윈드 툴을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술봉툴로 영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색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지점의 색을 기준으로 주변 이미지에 비슷한 색들을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옵션 바에 보면 톨러런스라는 수치가 그 선택한 지점의 그 색과 얼만큼 비슷한 색까지 찾아주는 그 정도를 정하는 곳인데요. 수치가 10 정도면 클릭한 지점에서 찾아야 될 유사한 색의 범위가 굉장히 작은 건데요. 일단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이 톨러런스 수치를 한50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동일한 지점을 클릭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한80 정도로 영역을 설정하시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릭한 지점에서 찾아야 될 어떤 유사색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느낌까지도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전경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이 레이어에다가 이 선택된 영역에 색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에디트에 필 명령을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 이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한번 했고요. 예, 그럼 이렇게만 놓으면 굉장히 색이 좀 미운데요. 일단은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지금 채워진 노란색은 이 위쪽에만 이렇게 채워진 것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레이어 블렌딩 모드 중에서 이 컬러 닿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를 한요 정도 느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간판이 굉장히 색이 바랜 듯한 느낌으로 합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빨리 선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마술봉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 수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컨티뉴어스 옵션도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이 검은색 영역을 레이어를 선택하고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은색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있죠? 하지만 이 선택한 지점에서 연이어져 있는 선택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이 컨디규어스의 옵션을 체크를 해제하고 나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한 검은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지금 톨러런스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하고 한40 정도로 이 수치를 설정한 상태에서 컨티규어스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조밀한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영역에 더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맥도날드라는 글자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마술봉 툴을 활용한 선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